시작한 건가요? 아, 네.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찬이랑 동갑인 29이고 이름은 김철로 외자이고요. 지금 서울에서 그 약수 쪽에서 건축사 사무소, 작은 아뜰리에 건축사 사무소 다니고 있고요. 집은 장충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현찬이랑 졸업작품 같이 한 네, 건축학과 친구고 네, 요 정도? 제가 우리 철님을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아뜰리에를 다니고 계셔서도 그렇고 저랑 얘기가 가장 잘 통하는 동기이기도 했어서 가장 먼저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뜰리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다들 많으세요. 아뜰리에라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다, 뭐 약간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제 단편적인 면만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좀 철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저런 뷰로 이제 찍는 거지. 감사합니다. 내 채널에 보면은 라이브 들으실 때 내가 좀 놀라는 게 새벽 2-3시에 보통 끝낸단 말이야, 방송을. 내가 피곤해서. 이제 눈이 풀려, 방송하면서, 점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그래. 한 스물 몇 명이 안 나가고 있어, 끝까지. 아. 보통 자는 사람이 없어, 그때. 진짜? 내가 제일 일찍 자더라고. 아니, 그렇게 점점 서서히 주는 게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보면은, 주시면 잘만 한데. 방송이 끝나고 보면, 이제 누적 조회수가 300 정도 돼. 300, 그러니까 3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꾸준히 끝까지 있는 분들이 보통 한 스물 몇 명이 끝까지 보통 계신데 이제 보통 다들 밤을 새시더라고 항상. 대부분 학생분들이니까 대학생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걸 너무 많이 탔다. 괜찮아? 딱 좋아요. 괜찮아. 오케이. 지금 그러면 퇴근을 몇 시에 하고 오신 거예요? 퇴근 6시에 했죠. 딱 6시에? 네. 그럼 집에 오면 몇 시 도착하세요? 10시 15분. 걸어와서? 걸어와서. 딱 걸어서 천천히 가면은 한 15분 거리 정도? 좀 빠른 걸음으로 하면은 한 12분? 그래서 진짜 부럽다. 그래서 한 8시 45분쯤에 집에서 나가는. 그건 진짜 좋지. 난 출근 직장이 가까운 게 짱인 것 같아. 저도 이제 서울에 있지만 철님도 서울에서 일을 해요. 근데 저는 성수동 쪽이고 여기는 이제 약수 중구인가요? 거의 중구죠. 중구.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왕복 거의 2시간 20분? 왕복으로 따지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오갈 때? 서울살이 하면서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거 진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만약에 내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는 그 첫 직장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서울이 오면 힘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즐겁게 살고 이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도중에 서울에 산다면 더 할 나위 없어. 그냥 서울은 뭐 놀기 좋지. 어쨌든 전제는 회사를 잘 만난다라는 그치. 전제 하에네. 특히 저는 이제 중구에 살고 있으니까 네. 뭐 어디든 다 30분 거리거든요. 홍대도 30분 거리, 강남도 30분 거리, 이태원도 30분 거리. 지금 성수동도 30분 걸렸으니까 성수동도 30분 거리야. 진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네. 그래서 진짜 뭐 약속 끝나고 뭐 막차가 끊겨도 뭐 택시 타고 와도 크게 부담이 없고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넘어가 보면 네. 지금 일하시는 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 아뜰리에요?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설계가 진짜 뭐 주력이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다양하게 하고 있어. 일단은 뭐 작년에 공모전이 이제 서울역 4호선 리모델링 공모전을 했는데 그게 1등을 해가지고 네 그런 역 관련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긴 했죠. 네. 뭐 이제 꼭 건축 사무소가 설계해서 진짜 지어질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요즘 연구 용역도 되게 그 서울시 공공건축가들한테 많이 일을 주어가지고 그러면 서울 공공건축가가 등록이 되어 있는 네. 그 소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서울에서 아뜰리에는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일이 그쵸? 안 일단 일이 안 끊기려면은 그러고 뭔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공공 관련된 많은 일을 접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들 건축사 사무소 차리고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11명? 11명이면 그래도 완전 작은 아뜰리에는 아닌 거네요. 예, 네, 그쵸. 근데 저희도 진짜 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한 6명, 7명이었는데 올해 오면서 좀 등치를 많이 키웠죠. 그러면 회사 아뜰리에 안에서도 부서가 나눠져 있네요, 현재? 뭐 나눠졌다고 하기는 웃긴데 네. 나름 나눠져 있긴 해요. 뭐 이제 대외 홍보부, 대외 홍보부 뭐 아니면은 뭐 회계부, 뭐 아니면은 사업 뭐 사업관리부 뭐 이렇게 한 총 다섯 개 정도로 나눠져서 그 팀에 한 두세 명씩 소속돼 있어가지고 뭐 회계부면은 이제 뭐 회계 업무 아 보통 회사에서 총무과가 있거나 네, 뭐 네, 그런 일을 맡아서 경영팀이 있는 일들을 보통 즉 거기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일까지 도맡아서 그치 그리고 뭐 사업 뭐 대외 홍보 부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인스타 같은 거를 이제 저희는 이번에 홈페이지랑 인스타가 없었어가지고 네. 이번에 올해 넘어가기 전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죠. 대외 홍보부에서는 그 요즘에는 아뜰리에가 공고를 낼 때 인스타그램으로 많이들 내더라고요. 맞아, 인스타를 해야 돼. 그래서 취업에 아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관심 있는 건축가라든가 그 사무소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팔로우도 미리미리 하고 이제 그 행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맞아. 이 사무소의 특징도 알게 되고 하면 취업할 때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그냥 그런 사무실의 일상 같은 거를 업로드를 많이 해서 그쵸, 막.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일을 하는지 뭐 완전히 뭐 그게 만들어진 걸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죠. 뭐 어디 심지어 MT 놀러 갔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파티를 했다거나 그런 뭐 거 자랑하고 싶거든. 네. 우리 재밌게 놀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아뜰리에는 무조건 인스타그램을 맞아. 꼭 봐야 된다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딱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아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네. 프로젝트 경기도 박물관 저기 설계 뭐냐 전시 리모델링 이제 경기도 박물관이 80년도인가에 지어져가지고 이제 그 전시 부분이 하나도 이제까지 저기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네. 아예 전체적으로 그 리모델링을 하자 1년 정도 휴관을 하고 아 어떤 행사에 있어서 그 전시를 위해 잠깐 한 게 아니라 아예 전시관 아예 자체를 경기도 박물관이 그럼 약간 인테리어 작업 같은 그쵸 전시 인테리어 그거를 제가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했죠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9월에 8월에 오픈을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휴관하다가 요즘 다시 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네 올렸어요. 아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경기도 박물관 지금 뭐 가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딱 회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진짜 주어진 프로젝트의 색깔이 뚜렷한 일만 해요. 그냥 딱 아파트면 아파트만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도 짓지만 이제 그런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맞아. 제가 착각했었지만 실제로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무대 뭐 디자인이라든가 하다못해 요즘에는 어플 디자인하는 아뜰리에도 있고 요즘은 그래서 컴퓨터 막 프로그래밍도 다루는 사람을 뽑는 아뜰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확실히 아뜰리에는 다양한 욕심이 많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곳이다. 맞아. 그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시키거든. 원래 아뜰리에를 가고 싶었어요? 네, 저는 아뜰리에를 가고 싶었죠. 그 특별한 이유가, 이유나 아니면 목표가 뭐 있었나요, 그때는? 저는 그냥 진짜 빨리 건축가가 돼서, 네. 건축사가 돼서, 제 디자인, 제, 제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애초부터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빨리 되려면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막 여러 선배들에도 물어보고 뭐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막 했는데 뭐 아무래도 아뜰리에 가야지 가장 그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거여서 왜냐면 소장이 되려면은 네. 뭐 다 알아야 되거든 진짜 그쵸. 뭐 건축주들 만나는 거부터 뭐 이제 수주를 따는 거에서부터 이제 뭐 이제 설계를 뭐 기획부터 이제 기본 설계부터 중간 설계부터 뭐 실시 설계부터 뭐 준공 뭐 허가하는 거 뭐 그 모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랑 네. 뭐 디자인 관련된 일들이랑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알아야지 내가 소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건데 이제 큰 아무래도 이제 큰 그런 설계 사무소에 가면 너무 다 세분화되어 있고 일이 분업화되어 그쵸. 있어서 네. 그 총체적인 일을 다 배우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지 거의 그래서 저는 뭐 아뜰리에를 가려고 했죠 애초에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가려고 지원을 뭐 하나는 했는데 네. 네, 뭐 거의 안 했죠 뭐.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연차가 막 많이 쌓인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에서 어쨌든 보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던가요? 근데 저는 이상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뭘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누는 게 예술성 아뜰리에 가면 예술적인 거 작품을 한다 약간 이런 이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게 가장 일단 단편적인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다들 힘들고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런 작품을 하고 예술을 한다는 길을 계속 가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대부분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뭔가 필드에 뛰어들면서 약간 그런 게 없어지는 그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엔 다 돈이에요 뭐 이제 대부분 건축주들의 요구나 그리고 어떤 그 예술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사업성을 뛰어넘는 무언가 때문에 자꾸 헛짓거리하고 막 곡선 만들고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소장 그런 욕심이 있는 소장님 밑에 들어가는 게 좋죠. 네. 그러면은 그런 괴리감을 별로 안 느끼겠지. 근데 이제 뭐 이제 틀에 박혀 있고 하던 대로 디자인을 해오고 계속 하나만 한 분야만 해오던 사무실이라면은 뭔가 어떤 디자인의 자유도를 사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 뭐 그런 부분 근데 저희는 좀
그렇지 않은 류에 속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막 못하네 막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서 즐겁다라고 얘기하신 부분 중에 그게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진짜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많이 맡기거든.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준다는 네, 거죠.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게끔 맡겨요. 어. 아 이거 이렇게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좀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고. 아 철님이 느끼기에도 아 이렇게 대책 없이 나한테 맡겨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네. 기회를 이렇게 한 번씩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상황이 처하면은 그냥 진짜 일단은 내가 사무소를 뛰쳐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일을 마무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무소 생활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우면서 내가 했던 스튜디오에서 했던 설계랑 아틀리에에서 하고 있는 설계랑 얼마나 갭이 있는가 아니면 많이 비슷한가. 왜냐면 우린 학교에서 사실 건축학과 입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막 의대 시스템이 뭐 비슷하며 뭐 실무에 맞게 한다고 하는 아. 그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건축 5년제 시스템을 얘기할 때 뭐 차이가 분명히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고 네. 제가 지금 느끼어서 가장 큰 차이는 협업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협업이라는 거. 저는 진짜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저기 원래 학교 프로젝트에 4학년 때 도시 프로젝트가 두 명이서 하는 거였는데 바뀌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무 둘이서 싸우고 막 한 명 막 휴학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혼자 하는 프로젝트로 바뀌었는데 아 근데 나는 좀 지금 되돌아보면은 한 3, 4명 정도가 한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게 난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얘기 항상 하는 게 학교 네임밸류 이런 걸 떠나서 마음 맞는 동기나 선배 후배를 잘 만나면 같이 이제 공모전도 계속하고 맞아 그리고 공모전을 하고 이제 여러 명과 같이 협업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도 알게 되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무에 더 가까운 일이지 않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예술을 하고 싶어서 건축을 했는데 나 혼자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좋았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사무소에 가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앞으로 없죠 거의. 그쵸. 네. 네.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네. 그런 능력이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의 소설을 둘이 쓴다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공모장만 한 6개를 했는데 그 같이 한 친구가 6개를 다 같이 했어. 근데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마감할 때까지 다 이제 같이 했으니까 그런 거야. 막 처음에는 서로 이제 막 기획해가지고 뭐 매스를 만들고 그거를 하는데 결국에는 다른 안을 가져왔는데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 뭔가 창작을 한다는 게 네. 나를 녹여내서 그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무르기가 쉽지 않아 그 이견을.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서로에게 뭔가 더 이제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디자인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지점을 같이 맞춰나가는 게 진짜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합일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면은 1 더하기 1이 뭐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웬만하면은 더 2가 안 나와.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오고 뭐 1점 몇 뭐 아니면 1 뭐 이렇게 해도 오히려 둘이 더 안 맞아서 막 그런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트러블 때문에 막 더 안 되고 뭐 원래 나올 효율 혼자 하면은 오히려 효율이 잘 나올 게 막 둘이에서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교 때 하는 프로젝트랑 약간 양날의 범위네요. 협업이라는 게 근데 할 수밖에 없던 거. 그쵸. 피할 수 맞아요. 사무실 가면은 무조건 해야 돼. 그쵸. 그럼 거. 보통 아틀리에에서 다루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뭐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실시 설계를 치고 있는 게 네. 서울 사진미술관이라고 그것도 공모전에 이제 1등을 하게 돼서 되게 실시를 하게 된 건데 네. 그게 연면적이 한 5천? 5천인가? 몇천 정도.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되는 이제 미술관. 그 정도? 뭐 이제 보통 그 정도를 하죠. 그 정도로 하고 뭐 주택도 하고 그냥 이제 개인 주택 정도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청주시청을 했는데 네. 청주시청은 연면적이 5만 5천이에요. 저희가 막 옛날에 막 구청 15,000 제곱 네. 막 이런 거 하던 거보다 훨씬 큰 네. 큰 거네요. 5만 5천 네. 이런 거를 뭐 못하죠. 못하는데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 거지. 이제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뭐 대형사랑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작은 설계 사무소들끼리 컨소시엄을 꾸린다든지 해서 그래서 뭐 작은 사무실에 간다고 해서 완전히 조그만 일만 계속 한다고는 뭐 근데 주로 그렇겠지만은 네. 예. 큰 것도 뭐 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아 있긴 하다. 네. 네. 그렇죠. 그런 근데 보통은 만을 넘어가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뜰리에를 추천하고 싶나요? 아뜰리에 오면 적응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아. 또 아뜰리에 와서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뜰리에 가는 사람들은 약간? 일단은 건축을 건축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미쳐 있어야 되지.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 왜냐면은 건축이라는 직업이 건축 설계라는 직업이 네.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성취감. 네. 성취감이랑 내가 디자인을 해서 성취감이라고 그 성취감을 얻는 게 다입니다. 진짜. 그걸로 이제 그게 다야. 그걸로 이제 근근히 버텨면서 이제 살아. 그게 다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서 오는 좋은 피드백. 어떤 관종의 삶이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거가 답니다. 내가 보기에. 왜냐면 네. 그 이외의 것들은 처참하거든. 처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5년을 그렇게 등록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해서 네. 취직을 했는데 이제 뭐 연봉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가면은 그렇죠. 못 버텨.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하다 철님이 얘기해 주셨던 얘기 중에 이제 되게 와닿았던 게 그냥 내가 이 사무소를 단순히 직장으로만 봤다면은 당장 때려쳤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돈 벌러 왔다. 예. 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러 오려면 차라리 다른 이제 공사 다른 알바를 하지. 그 알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도 많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저는 사실 이제 주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아뜰리에와 지금 회사를 붙었었지만 결국엔 지금 회사를 간 이유가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와서 집도 구해야 되는데 막 그런 집세라든가 이제 관리비부터 해서 돈이 나갈 건데 이제 아뜰리에 가서 연봉이 작고 이제 내가 고생할 걸 빠듯하게 하면서 돈 못 모으고 막 이렇게 살 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걸 먼저 보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해보니까 아 좀 그렇겠다. 나중에 아뜰리에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네. 아뜰리에 가보면요 부자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자마자 네. 막 어머니 부모님들 뭐 용돈 드려야 되고 네. 뭐 이제 뭐 학자금 대출 갚을 게 막 많고 예, 네, 딱 저 얘기예요 지금.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면은 네. 오히려 그런 애들이 공기업 준비하고 건설회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뭐 등록금 뭐 저기 뭐 막 대출 없고 학자금 대출 없고 부모님이 다 내줬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뭐 노후가 이미 다 준비가 돼서 내가 엄마 아빠를 그 고민 안 해도 되고 뭐 이미 뭐 그 원래 부유한 애들이 그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돈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배워도 된다는 생각으로 와서 그런지 아틀리에 와 보니까 네. 오히려 돈 많은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형편이 되는 애들이 돈 안 벌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배우려고 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건축도 너무 가난하면 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네.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소장이 되려면은 대학원까지 가는 게 좋고 특히 해외로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는 뭐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편한 거지만은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철리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앞으로의 혹시 목표가 있나요? 뭐 단기적인 목표도 좋고 그냥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저는 건축사가 빨리 돼야죠. 아 그게 저는 가장 가까운 목표 목표고 건축사를 땄을 때 내가 소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죠. 순차적으로 이제 이게 단계 단계가 이미 머릿속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이 돼 있으신 뭐 거예요? 계획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뭐 계획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저는 저희 소장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그러니까 올해 너무 공모를 하는 거야. 너무 공모전을 미친 듯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현상 설계만 계속 했다는 거죠? 그냥 올해 전 현생 설계만 했어요. 사람이 죽겠는 거야. 대상 퍼진 걸 그리고 그러니까, 자 짧게 그게 어느 정도의 힘듦의 강도인지 살짝만 충분히 여기 얘기하면서 힘들다라는 건 이미 뉘앙스가 전해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때 그 가장 야근을 많이 했을 때 초과 근무 시간을 내가 계산해봤는데 그러니까 보름에 100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는 그 시간이 포함이 안 되고 네. 그러고 저녁 식사 시간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저녁 먹고 왔을 때부터 새벽까지 한 그 시간들의 2주 합계가 100시간이 넘었으니까 본 근무 빼고? 본 근무 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50시간 두 개 합친 거보다 일단 네. 와 그건 비교도 안 되네 그냥.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그 저희 사무실은 그래도 야근 시간을 초과 근무 네.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 네네네. 올해 가장 야근을 많이 한 사람이랑 네. 가장 야근을 안 한 사람이랑 네. 근무 시간이 아예 두 배가 차이 나. 그러니까 나는 2년을 일하고 1년을 일하는 게 아니라 와, 똑같은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난 2년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 거예요. 그냥 네. 네. 아 여기까지 뭔 다 이해가 다 확대네요. 네 죽죠 거의 죽죠. 네 그렇게 익히 저는 이제 뭐 매번 자주 소식을 들으니까 알고 있긴 했는데 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남으려면 건축에 어지간히 좀 미쳐 있는 사람이 와야 미쳐라 그냥 아니면은 너무 불행하거든. 너무 불행해서. 막 근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쵸, 좀 널널할 때도 맞아요. 있죠. 그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네. 바쁜 건 아니다. 맞아 다 이렇진 항상 바쁘면은 죽죠. 그쵸. 죽어야지 저기 이번에 저기 뭐 택배 하시면서 뭐 그러니까 죽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쭉 살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진짜로. 근데 뭐 사무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계속 그러진 않고 또 여유로울 때 또 일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네. 일이 빌 때도 있으니까 프로젝트 사이마다 좀 널널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직원을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해주는 회사를 만나는 게 네, 맞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회사라면
일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소장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주고 하면은 지금 충성을 바치는 거야. 그런 소장님 밑이라면은 그런 소장님은 분명 일도 충분히 잘 가르쳐주고. 그치. 왜냐면 그냥 이제 돈벌이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듣던 안 좋은 아뜰리에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연봉을 알려주마에 욕이 쌓여져가는. 그쵸. 그 그러니까 아뜰리에. 저는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접하는 그런 소스들이 학생분들이 다 그런 안 좋은 얘기들, 극단적인 얘기들 위주로 많이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 저도 유튜브 하면서 얘기했지만 자기가 건축을 진짜 뚜렷하게 하고 싶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끝까지 꿈으로 갖고 가고 싶은 그 정도 열정이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응원을 하거든요. 응원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빨리 그게 아니라면 건축을 하지 말라 한 건데. 근데 또 그거를 또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이제 건축은 무조건 힘들고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해야죠.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해야지 알지. 해봐야 네. 알지.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무실의 목표는 네. 큰 거 하나 공모전 될 때까지 공모전을 하자고. 아. 근데 막 4등, 뭐 3등, 2등, 막 2등, 3등 막 계속 그러는 거야.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막 진짜 다 폐잔병이 됐어. 다 무슨 나 너무 힘들고 나가 떨어지고 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잡기가 힘든 거야. 자꾸 떨어지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게 저희는 그래도 소장님이 이제 주마다 한 명씩 따로 식사를 하면서 오. 좀 요즘 어떠냐, 요즘 오. 고민이 어떠냐, 뭐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냐, 뭐 자기 뭐 그런 케어를 해줘요. 또 거기 이제 아뜰리에 표본이다. 네, 진짜. 네, 그럼 이상적인 아뜰리에 표본. 그래서 그때 전 소장님이랑 얘기를 했죠. 저는 진짜 약속을 하고 싶다, 소장님이랑. 저는 여기에 나갈 생각 없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무소 차릴 때까지 있을 거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그 뭐냐, 공모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약속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공모전만 계속 하면은 그게 불안하거든. 나는 다른 것도 배우고 뭐 실시 치는 것도 배우고 뭐 허가 내는 것도 배우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만 계속 하면은 이제 내 목표를 못 이루는 거니까. 그쵸. 소장님한테 내가 그 나가는 시점까지 소장될 수 있게 다 좀 가르쳐 달라. 아, 독립할 수 있는 응, 독립할 충분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아. 진짜. 해가지고 뭐 소장님이 알겠다고 저 소장님만 믿고 네, 충성을 바치겠다. 그래서 오, 네, 진짜. 그래서 목표 할 때까지 한 3-4년 네, 2년 후면은 이제 그거 건축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건축사 최대한 빨리 따고 네. 저는 30대 중반에는 무조건 차리자. 40대를 넘기지 말자 생각으로 하고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처음 입사 첫 회사 입사 때부터 순탄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경험을 해보면서 정말 아닌 곳도 이제 걸러가면서 지금의 사무소를 이제 찾은 거잖아요. 만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앞으로 이제 아뜰리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요. 뭐 어떤 걸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으며 뭐 어떤 걸 준비하면 좋고 뭐 이런 거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좋은 얘기. 일단은 근데 진짜 너무 힘든 얘기인데 일단 네. 뭐 조급하고 초조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근데 그 훈련을 하는 시기가 딱 취준할 때인 것 같아. 진짜 막 뭐 여기저기 이제 서류 넣고 서류가 되면은 기대하고 이제 면접 봐서 되겠지. 아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번에도 떨어지면 진짜 나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러면서도 또 떨어지고 또 다음 또 서류 낼 때를 준비하고 그 시기가 뭐 어렵지만은 뭐 그때 좀 어떤 의연함을 찾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준비하는 뭐 다른 그런 뭐 멘탈적인 부분 이외에는 네. 아까 현찬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인스타도 보고 아틀리에들이 뭐 맨날 그 뭐냐 그 스페이스만 보지 말고 그쵸 뭐 아틀리에들이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그런 데 뭐 가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참여하면서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정보가 없고 뭐 그러니까 뭐 막 찾아가고 막 하기가 힘들 수는 있어도 되게 다양하게 찾아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정 안 되면 인턴이라도 네. 예, 뭐 빨리 일단은 아틀리에에서 한번 일을 시작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찰님도 첫방에 성공하셨던 거 아니잖아요. 사무소 그쵸? 만나는 게. 네. 그러니까 전에 전 사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으니까 마음고생도 하고. 사실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의연함이 끝까지 없으면 한 번 경험한 걸로 전부라 생각하고 그냥 네, 그걸 맞아. 아예 길을 돌아설 수도 있었던 건데. 맞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말씀하신 의연함을 갖고 조금 방황하더라도 경험을 일단 해봐야지 분명 알고 부딪혀봐야 아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틀리에는 대형 사무소처럼 보통 정답적인 게 없잖아. 맞아요. 그리고 매번 매년 공채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참 타이밍도 그렇고 복불복이야. 그렇죠. 복불복이야. 네.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진짜 진짜 많이 들어서 되게 계속 시도를 해야죠. 좋은 사무소를 찾아가는 시도를 해야 되고. 네. 너무 어렵고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힘든 사무소에 갔다면은 못 버티겠으면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 보통 그런 얘기 막 1년은 무조건 버텨라 이러는데. 형 그거는 항상 무조건 답인 줄 알았는데 답 아니야. 그러다 사람 미쳐. 그쵸. 사람 병신됩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맞아. 뭐 거의 뭐 정신병자라도 나와. 진짜.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맞아. 도저히 내가 막 붕괴될 것 같으면은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야 돼. 근데 꼭 이 사무소가 모든 아틀리에가 다 그 사무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쵸. 네. 괜찮은 데도 있으니까. 진짜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아, 뭐, 네. 많잖아요. 무진이도 있고, 뭐, 그쵸. 아틀리에 다니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 안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대학교 졸차 끝나고, 그때 영상 찍었던 거 아시죠? 저희 제 채널에 설계실에서 수다 떠는 거 이렇게. 아, 네네네. 이제, 안 그래도 그때 찍었던 영상처럼, 이제, 좀, 여러 명 모여가지고. 네, 그거 좋죠. 한 2년, 2, 3년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저희 때만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 거니까. 맞아. 네. 어쨌든 오늘 첫, 주인공 게스트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근데 네. 여기 실제로는 제가 여기 게스트로 왔어요. 아 그렇죠. 우리 저희 팀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좀 동기부여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좋은 콘텐츠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인터뷰 게스트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인스타 DM이나 또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저는 환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찬아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